어서오세요. 하비킴입니다. 네, 현재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리는 코믹콘 인터내셔널 2018이 개최 중입니다. 이 샌디에고 코믹콘 행사는 슈퍼히어로와 SF 팬들이 매년 7월을 손꼽아 기다리는 세계적인 행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촬영 중인 7월 22일이 행사의 마지막 날이고요. 직접 가지 못해서 아쉽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올해 행사에서도 다양한 핫토이 제품들이 출품이 되었는데요. 스타워즈, 마블, DC 등 다양한 인기 영화의 주인공들이 전시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국내 팬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는 제품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핫토이 제품은 아이언맨 마크 50입니다. 이번 행사에서 마크 50 관련된 다양한 액세서리 파츠를 공개하였는데요. 액세서리 팩으로 별도 발매될지, 한정판 합본팩으로 발매될지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벌써부터 지각 걱정이 되는데요. 다음은 워머신 마크 4입니다. 워머신은 출시 때마다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인피니티 워에서는 다소 비중이 적었지만 최신 기체의 출시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가 됩니다. 인피니티 워 윈터 솔저와 블랙팬서 슈리는 고퀄리티 헤드 조형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출시된다면 필고각이네요. 그리고 이미 출시되었던 헐크버스터의 잭 해머함 제품이 출품이 되었는데요. 기존에 헐크버스터를 구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 같은데요. 이미 출시된 피규어의 재발매는 굉장히 드물지만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니까요. 그 밖에 스파이더맨 홈커밍의 벌처,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존 윅이 핫토이로 출품되어 눈호강을 제대로 했습니다. 다만 이 코믹콘에서 출품된 제품들이 모두 출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지나치는 길에는 큰 실망으로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나저나 DC 코믹스에서는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기존에 이미 공개되었던 제품들이 대부분이고요. 아쿠아맨의 황금수트 버전이 그나마 신선한 소식입니다. DC 팬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DC의 위상이 이렇게 떨어졌을까요?